생각이 정리 안 된 분들이 명상에 쉽게 못 들어가요. 자, 생각이 이럴까 저럴까 하고 있으면 명상에 못 들어갑니다. 아무리 몰라 하려고 해도 고민 좀 더 하고 하자. 고민을 쉽게 놓을 수가 없어요. 이게 정리돼야 뭐가 될 것 같다는 게 자꾸 본능적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. 그럴 때 이거 답을 다 낸 뒤 언제 명상에 들어갑니까? 일단 그 생각 두고 다른 자명한 생각을 해버리면서 그 생각을 좀 놔버리세요. 그러니까 3, 3은 9 이런 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, 예전에 화두선이 어떻게 나왔냐면 대스님한테 배우던 분들이 그 중국의 당시 사대부들이에요. 아주 고급 공무원들이었다고요. 그런 분들이 와서 과거 시험 다 합격한 머리가 천재들이죠.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좀 마음을 비우라고 해도 모른다 하라고 가르쳤어요. 처음에 모른다 하라고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돌아가요. 모른다 하라는 거는 그러면 이게 이니에지 신과 막 사서삼경이 한번 지나가고 불경도 다 외우던 솜씨들이니까 다 지나가고 이런 의미의 모른다죠.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모른다 하라니까는 계속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절대 사대부들이 그 머리 좋은 중국 최고의 천재들이 못 맞출 퀴즈를 낸 거예요. 왜 뜰 앞에 잔나무라고 했는지 알아? 그러니까 딱 그때야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졌어요. 이건 경전을 검색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그런 질문, 왜 조주가 개의 불성이 없다고 했어? 이런 걸 던져가지고요 입을 막았어요. 나머진 경전을 뒤지면 말이 자꾸 나오니까 요거는 할 말이 없게 만드는, 그때 처음 화두선이라는 게 나왔어요. 그 사람이 그렇게 썼어요. 그러면서도 본인은 나는 이거 해서 힘 얻었어 할 때는 모른다밖에 안 했다고 얘기해요. 나는 본인은 모른다 해서 얻은 사람이에요. 남 지도하다가 머리가 하도 복잡하니까 멈추게 하려고 화두를 쓴 거죠. 그래서 화두선이 나왔습니다. 그건 서장이라는 글 보면 다 나오고 제 유튜브 강의 중에 서장 편 보시면 사정이 나와요. 그래서 그것도 이해해 보시고. 그러니까 본인한테도 그런 얘기 던져도 좋아요. 이건 뭐냐? 밑도 끝도 없죠. 이 먹고. 이게 경전 못 뒤지게 하려고 이 먹고 던져보세요. 본인한테 이건 뭐냐, 나란 존재죠, 나란 존재의 본질은 뭐냐 이거죠. 이건 뭐냐, 그럼 뭐 어디서 찾아야겠어요 답을. 그냥 존재하셔야죠. 본인의 존재를만 느끼시면서 이 먹고라고 자꾸 던져주시면 할 말이 없어져요. 그러니까 화두라는 거는 생각을 정리하는 용도도 있는 겁니다. 화두의 장점은 생각을,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막아버려요. 나무 아미타불하고 좀 달라요. 나무 아미타불은 아미타불에 대한 신앙심을 가지고 아미타불한테 모든 걸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잖아요. 믿음의 마음으로 하죠. 화두는 의심의 마음을 활용하는 거예요. 사람 마음에 믿음도 있지만 의심도 있죠. 의심을 활용해서도 공부시킬 수가 있어요. 의심의 일념을 되게 해버리면 초월하게 돼 있거든요. 왜 뜰 앞에 잣나무지? 궁금해 죽겠는데 할 말이 없죠. 이때 깨어나요 사람. 참나 상태. 나무 아미타불, 아미타불한테 모든 걸 바쳤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상태, 이때도 깨어나요.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이놈은 누군고 하면 궁금해서 깨어나요. 궁금한데 할 말은 없는 상태. 생각 안 쓰고 고민해 보세요. 궁금해 죽겠는데 생각은 하지 말아 보세요. 궁금해만 해 보세요. 정신 확 깨어나죠. 할 말은 없고. 이 상태가 참나 상태. 다양한 방법을 개발한 거예요, 많은. 근데 몇 개 안 돼요. 인류가 찾아낸 그 몇천 년 찾은 것 치고 몇 개 안 돼요, 사실. 원리가 단순해요. 그래서 별건 아니에요. 몰입의 원리일 뿐이에요, 그냥.